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네. 마이크가 뒤에 의자에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쇼케이스 함께 해주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이분들께 우리 강동원 씨부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혜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한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우성 씨. 네, 안녕하세요. 아까 레디 카페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맞아주시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또 열렬히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실내 들어와서 조금 시원해지셨길 바라요. 네. 재밌는 시간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무열 씨. 예, 안녕하세요. 한상우 역을 맡은 김무열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인랑 쇼케이스에서 우리 더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 같이 이열치열하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민호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진 양을 맡은 최민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랑은 7월 25일에 개봉할 때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입소문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지훈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쇼케이스 한 시간 동안 재미있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레드카페 현장에서 한 시간 동안 팬서비스를 펼쳐주시다가 바로 또 이 쇼케이스 현장에 와주신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강동원 씨는 팬서비스 하시는 내내 비지땀을 계속 흘리셔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몸이 좀 허해지신 것 같은데. 네. 몸이 요즘에 안 좋아가지고. 네. 덥더라고요. 이젠 괜찮, 여기 아니, 옷 안이 촉촉해졌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누가 안에 시원하다 그래가지고요. 네. 네,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 아, 이 날씨에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스타일리스트 분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누가 봐도 무더위였거든요. 네, 우리 근데 이 와중에 반면에 정우성 씨는 너무 뽀송뽀송함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비결을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뽀송뽀송함의 비결이 뭡니까 대체? 네, 땀 한 방울 안 흘리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타고나?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네, 역시 오늘도 네 우리 정우성 씨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제 인랑의 개봉일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관객분들이 정말 기다리다 못해 지금 애가 닳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랑 빨리 보고 싶으시죠? 네. 저 역시 영상 뒤 영상을 보니까 더 그랬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입장하시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아주 뜨거운 화제를 불러모았던 인랑의 그 제작기 영상 확장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독점 공개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우리 영화는 새롭다, 놀랍다, 재미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워드인 섹시하다라는 얘기를 제작기 영상에서 해주셨는데 영상만 봤을 뿐인데도 정말 이 영화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독보적인 어떤 스타일, 무드가 느껴지더라고요. 감독님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인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만들었지? 네. 열심히 했고요. 그 우리 영화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줄거리나 그 플롯이나 스토리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에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이제 한마디로 감독으로서 정의를 하자면은 본격 SF 얼굴 대잔치 액션. 정말 공상당 영화급의 예. 얼굴들이 나오는 영화고 예. 아, 대잔치라는 얘기 정말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얼굴 대잔치. 네. 제가 좀 연배가 있어가지고 예예예 예.
하여튼 영화를 보시면은 손가락질해서 미안한데 이 얼굴이 나왔다가 빠지면 이 얼굴이 나오는 이 얼굴이 나왔다가 저 얼굴이 나오는 그 영화가 계속 끊임없이 어떤 그 어마어마한 얼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얼굴만 보시지 마시고 그 배우들의 그 연기의 마음, 그 인물들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랑 정말 개봉하면 앞으로 좀 여러 차례 재관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일상 속에서 부하가 치밀 때마다 영화를 보면서 좀 이걸 눌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 이쁜 거, 잘생긴 거, 아름다운 거, 멋진 거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뇌파가 활성화된대요. 네. 아 진짜로요? 예. 기사를 책을 읽었는데. 예, 박사님. 네. 네. 그래서 축두엽? 축두엽 쪽이 네. 축두엽 쪽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아지고 와. 머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일랑은 이제 그렇게 이쁜 것, 아름다운 것, 잘생긴 것 네. 그리고 멋진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머리가 좀 나빠졌다 생각하시면 일랑을 보시고 또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 같다면 또 보시고 이러시면 우리 수험생들이 꼭 봐야 할 영화 일랑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개봉이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랑의 밤 쇼케이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요. 일랑 키워드 토크입니다. 여기 계신 배우분들 감독님의 키워드를 통해서 일랑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강동원 씨의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어이구. 아, 강동원 씨의 키워드 샵, 일랑, 인간과 늑대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일랑에서 이제 늑대로 불린 인간 병기로 임중경 캐릭터를 연기하신 우리 강동원 씨 이번 캐릭터에 대해서 좀 직접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맡은 임중경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조직에서 늑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네, 그런 고뇌에 찬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야, 우리 고뇌에 찬 늑대로 불린 인간 병기를 연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 15년 전에는 또 한껏 유혹하는 네? 유혹하는 늑대 보여주셨었잖아요. 14, 15년 전에 그다음 이번에는 네, 인간 병기로 네, 둔갑한 또 늑대 연기를 또 오랜만에 선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오늘보다도 훨씬 더 무더우셨죠. 그 강화복이 굉장히 그게 힘겨워 보이시던데. 우선 이제 처음 촬영할 때는 너무 더웠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그 강화복이 이렇게 군데군데가 이렇게 약간 망사 같은 재질로 돼 있어요. 아~ 특히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 약간 망사 재질로 돼 있어서 눈과, 예. 네,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바닥에 앉으면 그렇게 엉덩이가 차가웠어요. 네. 아, 그래서 아, 그 강화복이 네. 더울 땐 더 덥게 하고 더울 때는 하고, 네. 바람이 안 통하고 더울 때는 그리고 꼭 보면 방수같이 생겼는데 방수 하나도 안 되고 네. 네, 물 다 들어오고 촬영장에서 정말 강화복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지금도 이렇게 바지를 계속 매맞으시는데 바지가 지금 모직이에요. 네, 양말도 꼭 꾸역꾸역 양말을 또 신으셨고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우시면 좀 탈의를 하셔도 돼요. 네. 아니면 이렇게 아래에 매장들이 많으니까 좀 사서 갈아입고 반팔티 갈아입고 오셔도 되고요. 예. 지금 또, 괜찮아요. 예, 지금 괜찮으세요? 네, 혹시 또 힘드시면 네, 언제든 뛰쳐나가셔도 저희가 다 이해를 해드리자고요. 여러분 괜찮죠? 예. 모직바지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 예. 골덴이 아닌 게 어딥니까? 예. 아, 제가 몇 번 보러 갔는데 예. 괜찮냐 이거. 그나마 뭐 스타일리스트 분이 가지고 오신 옷들 중에서는 꽤 시원한 편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모레 기자회견이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예. 되게 두껍던데. 언론 기자, 네네, 근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럼 다음으로 또 한효주 배우님의 키워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효주 씨의 키워드 띄워주세요. 저 옆모습 샵 빨간 망토 소녀라고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또 보니까 늑대와 빨간 망토 입은 소녀 나온 그 옛날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야기와 혹시 이은이 캐릭터가 어떤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효주 씨? 네, 일단 제가 극 중에서 이은이 역할로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인형극입니다. 인상 깊게 봤던 인형극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아직 없어요. 나를 좀 아끼시는 거 보니까 네, 저희가 스크린을 통해서 네, 영화를 통해서 보시는 게 훨씬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영감이 있겠죠? 있으니까. 네. 아니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효주 씨는 어떠셨어요? 우리 감독님께서 네. SF 뭐 얼굴 대단했다 네. 하셨는데 이 네 분, 우리 감독님도 너무 비주얼이 출중하시잖아요. 네. 다섯 분 사이에서 네. 어떤 기분으로 항상 촬영하셨나요? 그 너무 궁금해요. 일단 출연료는 받으셨죠? 이런 촬영 한 분이면 출연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예, 예. 저는 얼마든지 감독님 저는 얼마든지 지불하고 예. 할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제작비를 내고 강화복을 입고 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환경이라면 예. 마스크를 써야 되는. 예, 예. 아 마스크를 이미 뭐 마스크를 쓴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일단. 예. 비주얼들을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셔서 네, 정말 눈이 즐거운 촬영장이 아니었나. 네. 저도 촬영하면서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멋진 분들과 함께하니까 그래서 기념으로. 괜히 셀카 찍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추억을 많이 담으셨군요. 다시 없을 기회 같아서. 네, 단체샷을 좀 많이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분들과 지금 무대 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정말 촬영 현장 분위기가 남다르게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들고요. 다음으로 우리 또 정우성 씨의 키워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놈놈놈 10년 후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놈놈놈에 이어서 김지훈 감독님과 10년 만에 재회한 정우성 씨. 네. 특기대 훈련소장인 장진태 역할을 제안받고 정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흔쾌히 참여하셨다고요. 네. 장진태 역할인지는 모르고요. 뭐 뇌 정신 건강 종합 영향? 네. 제 역할을 하겠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정우성 씨 보니까 내가 건강해지니까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크잖아요. 니들 웃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정말. 아니 지금 안 웃어도 돼요. 네. 지금 웃는 거 나 원하지 않아. 집에 가서 웃을 거야. 정말 저희 뇌 정신 건강에 정말 큰 역할을 예전부터 해주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흔쾌히 김지훈 감독님 제안을 받고 참여를 네, 하게 됐네. 우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작품으로 좋은 작품 한 작품 하고 그 다음에 또 감독과 혹은 또 배우 대 배우가 이렇게 또 작품으로 만나는 게 이렇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김지훈 감독님과 이제 또 10년 만에 이렇게 인나도 시나리오들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뭐 배역 상관없이 좀 재미있는 작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응했고 또 작업을 해보니까 감독님도 10년 전보다 많이 뭐라 그럴까 더 유유해지셨다라고 얘기할까요? 부드러워지셨다. 네, 10년 전 현장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 저 저 비주얼을 한마디도 안 하시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요번 저 비주얼로 한마디도 안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캐리스마 있게 생기셔가지고 예. 캐리스마가 웬만한 영화배우 비주얼 뺨치시잖아요. 예. 아 예.
예, 이제 기분이 풀리셨나요? 네, 네. 10년 전이었으면 그 말을 받아치지도 않았어요. 네, 정말 많이 네. 부드러워지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10년 전의 감독님의 모습과 또 10년 후의 감독님의 모습 그리고 작업에 임하는 또 감독으로서의 또 그 시간 안에서 이렇게 다 성장한 물론 배우도 성장하지만 감독도 작품마다 성장하잖아요. 그런 감독님을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한 그런 재미가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인랑 이후에도 향후 우리 김지훈 작품님, 김지훈 감독님, 김지훈 이거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비주얼이 출중하시면. 또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우리 김지훈 감독님 작품에 향후에도 또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도 앞으로도 보고 싶습니다. 네. 정신 건강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겠나 봐요 지금. 네, 네. 오빠 이제 그만해. 네. 오늘 할 만큼 했어. 네. 할당량 한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끝까지 하는. 네.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가볼까요? 끝까지. 네. 다음으로 그럼 김무열 씨의 키워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 씨 키워드 띄워주시죠. 와우. 네. 샵 친구에서 적으로 이런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우리 김무열 씨가 연기한 한상우라는 캐릭터는요. 과거 임충경의 특기대 동기에서 공안부로 옮긴 네, 야심가입니다. 네, 좋게 말하면 야심가고 예, 나쁘게 말하면 네. 얍세비? 예, 얍세비. 생각보다 더 나쁘게 얘기하셨네요. 네. 얍세비 역할을 맡으셨는데 도대체 이 무슨 일을 꾸미신 건가요? 사실 예고편만 봤을 때도 아 만만치 않게 못돼 쳐다본 역할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예, 일단은 이 얼굴 대잔치의 불청객 역을 맡았고요. 아 정말 이 아이 들으시는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오늘 가장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요? 왜 불청객으로 참여하셨나요? 예. 아 아니죠. 네. 아 도대체 그 우리 한상우가 무슨 일을 꾸미는 건가요? 예. 아 예. 일단 기본적으로 한상우는 제가 또 얍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장난이 없고 자기 입장이 아주 철저한 사람일 뿐이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주셨던 그리고 촬영 전에도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악당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한상우 입장에서 한상우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작품적으로 보자면 인간과 늑대 사이 그리고 뭐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조직을 선택한 인간을 선택한 그 안에 어떻게든 속해 있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한쪽에서 보면 상당히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한상우라는 캐릭터를 정말 네, 예쁘게 예, 포장, 포장했죠. 아주 포장 예쁘게 아주 예, 고급스럽게 예, 잘 해주셨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서 이 캐릭터에 정말 애정이 담뿍 담겨 있구나라는 예,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크린을 통해서 한상우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 7월 25일입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최민호 씨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어이구, 샵 특기대 에이스라는 키워드가 떴는데요. 최민호 씨는 원래 네, 운동을 잘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 이번에 정말 아낌없이 장기를 발휘하셨을 것 같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김철진으로 살아보셨는데. 네, 촬영하는 내내 머리도 좀 계속 짧게 자르고 그리고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은 정신으로 촬영에 했고요. 그리고 액션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내가 운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액션씬을 찍으면서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냥 운동하고 네. 액션 연기는. 그리고 상당히 고난도 액션도 많았고 와이어 액션도 있어서 다행히 화면에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너무 다행이었고 또 감독님께서 너무 멋지게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그 최민호 씨도 네. 특기대 남바 2로서 네. 각 강화복을 착용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강화복 어땠어요 우리 민호 씨는? 민호 씨도 어디 누가 네. 좀 시렸나요? 강동원 씨. 아까
근데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을 했고요. 정말 그 더울 때는 한없이 더웠고 추울 때는 정말 한없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강화복을 입었을 때 진짜 그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말이 맞는 게 뭔가 누가 때려도 질 것 같지 않고 다 견뎌낼 수 있고 다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히어로가 수트를 입은 것처럼. 네, 그건 너무 좋았는데 단지 그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약한 게 약점이긴 했지만 근데 너무 강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우리 김지훈 감독님도 키워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예, 두 개나 있어요 저희. 두 개나 준비했습니다. 아, 하나군요.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 잠깐 왜 그러세요 우리 감독님한테? 아, 제가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네, 강화복 입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감독님 키워드 띄워주시죠. 감독님 키워드는 샵 윤태호 작가가 떴어요. 왜 떴지 저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아 웹툰계 그, 최고의 스토리텔러 우리 네, 윤태호 작가님. 윤태호 작가님 워낙 제가 팬이고요. 네. 미생 이런 그 이끼는 너무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네. 워낙 그 이전부터 팬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일락의 프리퀄을 맡아주신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었고 4화까지 도전을 봤는데 그 프리퀄을 영화로 만들어도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그 임준경이랑 그 공항부장이 딱 만나는 어떤 그 장면이 되게 압도적이더라고요. 그 장면 하여튼 뭐 윤태호 작가의 그 정말 그 호방하고 대담한 어떤 세계관과 어떤 그 그림체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압도적인 느낌으로 저는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3화 만에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누적 조회수 200만 회를 돌파했대요. 200만 클릭을 돌파한 거면 이거지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개봉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 마음이 너무 헛헛하다 하신 분들은 우리 윤태호 작가님의 일랑 프리퀄 웹툰으로 그 마음을 좀 달래면서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보고 왔는데 내용이 상당하더라고요. 더욱더 영화가 기대되는 기다려지는 그런 웹툰이었습니다. 윤태호 작가님과 그럼 실제로 만나셨던 거예요? 네, 만났죠. 어떠셨어요? 그 만남은? 되게 좋은 만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와의 만남은 혹시 어떠신가요, 감독님? 더 좋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럼요, 우리 키워드 토크만 했는데도 지금 시간이 좀 돼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요,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께서 좀 힘들어하시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일랑팀의 재치와 센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일랑 이행시 토크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랑이라는 이 두 글자로 이행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랑자가 사실 무가 없잖아요. 예, 그쵸 여러분? 네. 랑자가 상당히 사실 힘들어서 지금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판넬과 펜을 드렸고요. 즉석에서 지금 즉석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행시 지어주시면 되는데 편안하게 랑이 너무 없으니까 혹시 랑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음 법칙에 의거하여 랑도 저희가 해드리고요. 혹시 랑도 괜찮고 랑으로 하셔도 돼요. 랑. 네, 두음 법칙에 의거해서 그리고 뭐 앙까지도 저희가 좀 배려를 해드릴게요. 앙까지. 네. 인앙 이렇게 흘려서 얘기하면 인앙 봤어 이렇게 되면 인앙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앙까지도 저희가 네 이해를 해드리고요. 우리 베스트 이행시를 작성하신 배우분들 혹은 감독님 한 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마련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선물을 진짜 드릴 거거든요. 누워보세요. 아유 정우성 씨 동요하지 않는 척하지만 갖고 싶죠? 네. 이거 선물 저희가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배우분들이 인랑으로 지금 이행시 작성해주고 계시는데요. 생각이 좀 안 나신다
하시는 분들 스크린에 지금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스크린에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 관객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함성을 지른다 하면은 이때 정면을 보고 함성에 대한 좀 카메라를 보고 리액션 퍼포먼스를 해주시면 내가 이행시 예? 집중이 안 돼요. 아 집중 죄송해요 제가 MC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배우분은 제가 처음 봤는데 네 혹시 생각이 너무 안 나시면 저기 카메라에 얼굴이 비치면 리액션 퍼포먼스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산점을 드릴게요. 네 지금 강동원 씨 얼굴이 비치고 있습니다. 네, 강동원 씨 리액션 한번 예쁜 리액션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네, 활짝 웃어주셔도 좋고요. 네. 네, 아유, 뜨거운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이게 정말 강동원 씨 인간미 넘치는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한현주 씨 모습이 또 나오고 있네요. 한현주 씨. 네. 아, 팬을 입에 물고 고민하는 저 모습. 또 다른 리액션은 없을까요, 현주 씨? 네. 어떤 사랑스러운 뭐, 하트나, 예. 우리 여러분들, 네, 하트. 정말 수줍게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현주 씨 정소리. 예. 우리 또. 정우성 씨의 정수리가 지금 나와. 정우성 씨, 리액션 퍼포먼스 한번 봐주시죠. 네. 아, 오빠 한 번만 더! 링크 한 번만 더 안 될까요, 그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도, 아니, 돈을 받고 일어났는데 또 들어야죠, 오빠. 네. 다음으로, 네. 우리, 아! 벌써, 야, 설정을 잡고 계셨네요. 예. 네. 우리 김무열 씨, 퍼포먼스 한 번. 아, 한 번 더. 아, 다른 표정 한 번 안 나오나요, 또? 어?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준비하고 계셔야죠. 네. 우리, 최민호 씨. 네. 퍼포먼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아, 손이 왜 이렇게 커요? 네. 얼굴이 작은 건가요? 네. 대단합니다. 아유, 예. 야, 정말. 야. 야 머리가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네. 야, 야 근의 공식이 막 생각나네요. 얼굴을 보니까. 예. 다음으로 우리 김지훈 감독님. 예. 카메라가 감독님을 잡고 있습니다. 리액션 한번 뛰어. 아, 네. 우리 또 안경. 어, 감독님 리액션 한번 부탁드려요. 예. 파이파이 한번 해주세요. 파이파이. 네. 아, 네. 예, 리액션 퍼포먼스까지 네, 이렇게 제가 쉴 새 없이 떠들어서 집중력을 흐트리는 와중에도 해주셨거든요. 네. 혹시 집중력이 너무 흐트러졌다 하시면 본인 거울 한 번씩 보세요. 네, 내가 좋아질 테니까. 네. 이제 이현 씨, 강동원 씨는 완성을 하셨고요. 아. 아, 한현 씨 대충 봤는데, 잘하신다. 어, 예. 우리 아빠 카톡 부사 같아요, 오빠, 이거. 저희 집 가주세요. 저희 갈까요? 우리 다들 이행 씨 작성. 야 우리 감독님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한효주 씨까지 마지막으로 이행 씨 작성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예. 저희 그럼 다들 멋진 예시를 쓱 한번 보니까 작성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 분씩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한번 볼까요? 누구? 강동원 씨부터. 예. 강동원 씨 예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 그러면 저희가 예, 저희가 예. 이렇게 오빠 재미없게 할 거야? 막 공개하면 어떡해. 네. 저희가 운을 한번 좀 띄워드려야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인, 하나 둘 셋 하면 랑. 네. 하나 둘 셋 인!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랑! 랑 데뷔. 아,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랑 데뷔라고. 네, 이행시. 네. 이렇게 랑 어떻게 찾아서 하나 있는 랑을 우리 강동원 씨가 갖다 쓰셨네요. 이 다음 분들 이제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랑이 이제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우리 다음으로 한효주 씨는 과연 어떤 이제 판례 이행 씨 하신 분은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 필체도 좀 보고 싶으니까요. 아우 정말 야 필체보다 얼굴이 훨씬 잘생겼네요. 그건 하나 확실합니다. 예. 오빠 천재 아니야? 와 이 정도 볼 시체면 천재인데. 예. 다음으로
우리 한효주 씨, 이혜인 씨도 한번 오늘 띄워드려야죠. 입! 인간이냐 늑대냐 그것이 문제. 아니요. 너네 정말 아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한번. 이 인간이냐 늑대냐 그것이 문제. 라 남게. 야, 박수 한번 주셔야 됩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불시체 좀. 네. 아이고, 네. 인간이냐 늑대냐 그것이 문제란 게 라고 또 예. 너무나 센스 있는 이행시를 또 적어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럼 우리 정우성 씨의 이행시도 확인해 봐야죠. 예. 운 한번 띄워주시죠. 이 인간사 라 낭만이 최고. 아버지 카톡 프사 그 문구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인간사 낭만이 최고라고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써주시면. 야, 와, 저 중간에 하트는 뭔가요, 정우성 씨? 아니, 원래 딴 거 하려다가 네. 그냥 지우고 이걸로 결정했어요. 어, 딴 거를 하시지. 네. 좋았어. 이게 좋았어요. 잘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이 일로 가는 건 어쩌나요? 정말 한마디를 안 지시네요 정말. 네. 지다 지다 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예, 김무열 씨 이행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죠. 이 인중경 나와라. 나 오빠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예. 다시 한번 갈게요. 이 테이크 두 번 가는 것 같아. 인중경 나와라. 나 나 랑 놀자. 아아 여보셨군요. 아 여보 아 그래도 나 우리 배우분들이 어떻게 그 또 랑이나 앙으로 가지 않고 랑에 맞는 걸 또 찾아서 아 우리 정우성 씨 랑으로 갔군요. 네 아 네 우리 랑을 네, 네 원래 랑만이라고요? 어거지도 작작하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다시 한번 저희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인중경 나와라 나랑 놀자라고 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어 정말 센스 있는 이행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최묘 씨 이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띄워주시죠. 이 인간적으로 너무해요. 왜 제 마음을 야 랑랑랑랑랑랑 아, 이 와중에 강동원 씨가 뭐냐고 그 트와이스 노래 중에 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 이런 노래가 있어서 왜 내 마음을 자꾸 낭낭낭 놓고 하냐고. 네. 네. 아 정말 랑 하기 힘드네요. 예. 네. 그래도 아주 잘 찾아주셨어요. 기억 네. 짜냈습니다. 제 언어까지 바꿔가지고 또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또 센스 있는 네 이행시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의 이행시 이거 볼 기회 흔치 않습니다. 감독님 이행시 대단합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 아, 이게 쓰다 보니까 두 개를 더 써서 뭘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아, 세 개를 그럼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 두 개. 총 두 개. 아, 총 두 개를 네. 그럼 하나를 정우성 씨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난 내 거에 만족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개 중에 그래도 그 선택을 하셔서 하나만 좀 네. 그럴까요?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그럼 오늘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일랑을 기다리는 여러분께 일랑의 감동과 즐거움을 라! 남김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정말, 와, 정말 감독님다운. 네. 어떻게 반응 마음에 드시나요? 나머지 하나도 더 하시겠어요? 네. 와, 그 재밌는 것 같은데. 네, 적어두셨는데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가보죠. 이 일라우로 이행시를 지으라는 것은 라 낭떠러지 앞에서 직진 신호를 받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오, 예, 와, 이 짧은 시간 나중에도
정말 그 정말 순위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다들 너무 낭만적이다. 네, 잘 낭만적으로 낭만적으로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이행시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 인락 이행시 혹시 도전하고 싶으신 관객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저희가 두 분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우승자에게는 특급 팬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혹시 이행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조명 때려줘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정말 자신 있다. 네, 아 저쪽에서 저기 한번 저기 손을 들고 계신 예, 그분 저분 한번 나와주시고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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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여기 어디 계신가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요분 한번 나와주세요. 네, 동원 인랑 데뷔 요분 한번 나와주세요. 네, 요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들고 계신 분. 네, 요 두 분 한번 무대 왼쪽으로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무대 왼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조심조심 나와주세요. 네, 도전자들이 나오는 동안 그럼 우리 관객분들의 함성으로 인랑팀의 베스트 이행시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정말 이 이행시만 보고 함성을 질러주셔야 됩니다. 강동원 씨가 먼저, 강동원 씨가 제일 잘했다. 함성! 다음으로 한효주 씨 이행시 제일 좋았다. 함성! 정우성씨 이행시가 좋았다. 이렇게 친지분들을 부르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어. 아 그래요? 그럼 김무열씨 이행시가 좋았다. 항상 최미호씨 이행시 좋았다. 항상 대시벨을 기계로 체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묵직함이 감독님에게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아무리 질이어도 질보다는 양입니다. 일단 두 개를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 이행시를 베스트 이행시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독님께는요 나와주세요. 제가 선물로 우리 일랑의 예매권 두 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극장에서 재밌게 관람해주세요. 정말 일랑 예매권 두 배를 합성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도전자분들 다 준비되셨나요? 예매권 두 개요. 힘드네요. 예. 네. 힘듭니다. 그럼요. 시청권을 봐도, 예. 제가 드리는 예매권으로 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또 재밌고. 그럼 우리 도전자분들 무대 위로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이 아마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 우리 배우분들이랑 가수분들 한번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두 분을 위해서. 자 그럼 우리 도전자분의 이행시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예, 예. 아무리 배우분들 보고 싶으셔도 카메라가 이쪽이니까 이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원 배우님 팬 효도를 거꾸로 발음하는 도효라고 합니다. 아 도효님, 네. 도효님, 네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19살입니다. 아 19살, 네. 성명은 굳이 막 밝히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19살, 네 9수의 관객분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우리 도효 씨의 이행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행시를 들고 무대 위로 나와주셨는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눈 띄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이
일랑에서 임준병을 연기하신 강동원 배우님이 꼭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랑데뷰는 만남을 뜻하는데 저는 오늘의 랑데뷰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EMC가 너무나 진심이 묻어나니까 또 EMC가 나 EMC 듣고 이렇게 감동받긴 처음이에요. 네. 그 고작 EMC로 내 마음을 돌려? 너무 대단하셨고요. 우리 도요 씨,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저쪽으로 가주시고요. 우리 다음으로 우리 19살님, 네, 준비되셨죠? 우리 배우분과 우리 감독님이 직접 오늘 띄워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일. 인랑은 사. 랑. 랑입니다. 네, 정말 우리 정말 19살만이 할 수 있는 팩이에요. 이 정도 이행시로 무대 위에 나오겠다고 하는 이 용기 정말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니까 할 수 있는 이 용기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저희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우리 두 분 모두께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준비한 선물은 이따 나가면서 드리도록 할 테고요. 일단 팬 서비스 선물부터 저희가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효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 중에 하나 팬 서비스가 많이 적혀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예. 손을 벌벌벌벌 떨고 계세요. 네, 펴주세요. 가요. 네. 일당 3초 눈빛 교환 강동원. 지금 도효 씨가 막 덜덜덜 떨고 계시는데 이 정말 그 일랑과 3초 눈빛 교환은 정말로 강동원 씨와 3초 눈빛 교환하는 도효야 이건 운명이다. 네. 어떻게 또 여섯 개 중에 이걸 뽑으셨어요. 예. 네. 바로 한번 편집에서 가능하시죠? 강동원 님. 네. 바로 너무 즐거워. 아직 잠깐만요. 아직 안 돼요. 네. 잠깐만. 네. 3초 동안 정말 딴 데로 시선 돌리지 마시고요. 봐주셔야 됩니다. 3초 동안입니다. 네. 시작! 도현 씨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정말 오늘의 랑데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정말 뿌듯해요. 요거는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또 19살님 일로 오세요. 노트북 열려니까 어두워. 또 하나 네. 선물해 주시죠. 아 열으라고. 앞에는 어둡지 않아요. 네. 특급 단체포. 특급 단체포는 또 어떤 팬 서비스냐? 일랑팀 모두가 우리 19살님을 둘러싸는 단체포 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19살님은 가운데 서주시고요. 우리 19살님은 네 모두가 이렇게 네. 우리 강아지 되어서 예 하나 둘 셋 포 같이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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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차려요. 정신 차려요.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어때요? CG 같아요. 아, 사람이 아니라 CG 같다고요? 어, 기분이 지금 어때요? 소감이? 꿈 같아요. 꿈 같고 CG 같고. 와, 네. 아, 대단합니다. 네. 저희가 이 팬서비스. 오빠, 내가 제일 더워 지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특급 팬 서비스 해주신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에서 준비한 카카오 프렌즈 선물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우리 배우분께서 직접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도효 씨께 네, 뭐 드릴까요? 라고 또 여쭤보셨는데 네, 주고 싶은 거는 네. 아, 큰 걸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19살님 네.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선물? 정우성님. 정우성님한테서 네. 네. 낭만적이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신 19살님, 네, 도요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팬서비스 아낌없이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일랑의 밤 쇼케이스 여러분 즐거우시죠? 이제 마지막 코너가 남았습니다. 네, 조금 더 아쉬워해야 될 것 같은데. 대망의 마지막 코너는요, 바로 일랑 선발대회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 배우분들 모두 일랑 속에서 최고의 전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고의 요원을 찾아 특급 전사로 임명하기 위한 자질 테스트. 특기대로 거듭나고 싶은 관객 대표 한 분을 모셔서 일랑팀의 대표분과 손바닥 밀치기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자에게는요, 일랑 특기대의 특급 전사로 임명하는 임명장과 기념사진 촬영의 특전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우분과 손바닥. 이거 어쩌면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 딱 한 분만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네. 아, 이거 민호 씨도 도와줘요. 네, 한 분만 더. 아, 내가? 네, 제가 그냥. 네. 우리 이쪽에서 뽑아서 이쪽에서. 네. 네, 지금 마스크 쓰고 하트 그리고 계신 분 나와주세요. 예, 나와주시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하트 그려주신 분, 네, 나와주세요. 네, 네, 본인이세요. 네, 화이트 티셔츠 입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저 관객 대표분이 나와주시는 동안 우리 배우분들 혹은 감독님 중에서 이제 대표분을 한번 뽑아야 되거든요. 상의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대표로 나오시겠어요? 제가 훈련 대장이니까요. 네! 제가 진행할게요. 네, 진행하시죠. 예. 나오시는 분 성향 좀 들어보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관객분 나오셨나요? 예, 지금 입장해주세요.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객 대표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입장해주시죠. 네. 네, 나와주시죠. 예. 여기 서주시고요. 여기 서주세요. 네, 일로 와주세요. 여기 서주시고요. 네, 우리 거기 앉으셔도 돼요. 네, 앉으셔도 돼요. 예. 잘 어울리시네요. 예, 우리 자기소개 괜찮으시고 너무 떨리시죠? 예, 옆에 한번 쓱 한번 보세요. 더 떨리실걸요? 이 옆에서 말한 내가 용하지? 예, 너무 떨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림.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29. 아, 요거 잠깐 내려도 될까요? 아, 피부가 좀 올라와서. 예, 알겠습니다. 배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그럼. 29 강동원 배우님 팬. 네, 그럼 강동원 씨랑. 강동원 씨와, 네, 우리 배우 대표로 강동원 씨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그럼 무대 가운데로 두 분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두 분 마주보고 서주시고요. 네, 네, 마주보고 손바닥 밀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움직이시면 탈락이에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네, 조금만 진정하고. 네. 아유, 아유, 이 기회를 이렇게 날려 바보야. 아니에요. 연습 게임이었어요. 연습 게임. 아, 우리 연습 게임이라고 우리 정우성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실전입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한번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그래도 우리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이제 아,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목표치를 달성했다 해서 그냥 들어가시는데 저희가 또 선물을 마련을 했습니다. 강동원 배우님께서 또 직접 전해주시죠. 카카오 페이지에서 카카오 프렌즈 선물을 또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임명장도 드립니다. 아, 임명장 드려야죠. 네. 네. 아, 여기 임명장이 있네요. 네. 선물도 드리고요. 아, 요것만은 선물이 많아요. 네. 임명장 위 사람을 인랑 특기대 특급 전사로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8일. 네. 임명장 들고 사진 한 번 가고 싶어요. 네. 임명장 진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즐거운 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하지만 어쩝니까? 이제 인랑의 밤 쇼케이스. 나도 이 사람들이랑 밤새고 싶어. 네. 근데 내일 스케줄도 있고 하셔서요.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한 분씩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 인사는 우리 김지용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저절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일랑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했을 때 되게 정말 무모하고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무모함에 뛰어들었는데 일랑이 딱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떠한 도전과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또 10년 만에 또 그 농농노 때 만들었을 때 어떤 그 느낌을 받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침 어제가 농농노 개봉 10주년이었어요. 와와 박수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 농농노 같은 느낌을 저는 새로 그리고 엄청난 것을 이 배우들이 그리고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들 극장에 오셔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민호 배우님. 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 재밌는 쇼케이스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일랑 7월 25일에 개봉하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홍보하기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소문 많이 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무열 배우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요? 올 여름 참 더운데 무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땀나고 불쾌지수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많이 더웠는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 더위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이 올 여름 들어서 제가 이 더위가 이렇게 즐겁고 기분 좋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좋은 에너지 많이 얻고 갑니다. 이런 사랑과 응원 저희 개봉 때는 일랑에 또 아낌없이 많이 투자해 주시고 여름 휴가는 시원한 극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일랑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적인 정우성 배우님. 네, 이 더운 여름 낭만적인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10년 전에 놈놈놈 또 아마 영화계에서 새로운 도전이었을 거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배우 남도 감독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멋지게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8년 일랑에 또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진짜 이 올여름 더위 엄청난데 이 더위를 일랑이 아마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황혜조 배우님. 너무 독일식 발음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이히리베디히. 네.
아,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란 배우로서 정말 치열하게 촬영에 임했던 작품인데 곧 개봉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있나? 이제 임낭 할 죄송합니다. 아, 이제 끝났으니까 임낭. 낭만적이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 정말 진짜 기가 막힌 리액션을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한효주 씨가 어제부터 이 멘트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잘할 수 있죠, 여러분? 네. 한 번만 처음 듣는 것처럼. 괜찮은데? 여러분, 이제 모두 있나? 와, 네.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네. 동복을 입고 너무 고생하신 우리. 아휴. 네. 강동원 형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한 작년, 글쎄요. 작년에 한창 더울 때, 추울 때, 그리고 올해 초까지 정말 오랜만에 영화다운 영화를 정말 한 단 한 단 열심히 찍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관객분들한테 정말 좋은 영화 보여드리려고 다 같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관객분들과 함께 할 단체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여기 무대 정리를 위해서 잠깐만 배우분들, 감독님은 잠시 퇴장해 주시고요. 무대 정리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네, 무대 정리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